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오늘도 흑선산 서편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예보는 북서풍이 잘 들어올 걸로 예보가 돼 있었는데 현장에 와보니까 북풍, 남풍, 동풍, 오전엔 동풍이 아주 세게 잘 들어왔어요. 막 지멋대로 불고 있습니다. 막내 성질급한 성원은 일으켰고 저도 이륙을 합니다. 이륙했어요. 오늘은 부메랑 11을 갖고 왔고요. 바네스는 진일에 있었고 이렇게 세팅을 해서 흑산서에 나와서 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바람이 수시로 바뀌는 관계로 웰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이륙할 때는 이제 바람이 올라와서 이륙을 했는데 이제 북풍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동풍도 불고 남풍도 불고 아주 헷갈리는 그런 저기 날이었어요. 자, 고도는 1500 이상 올라갔고요. 오늘은 다른 뭐 XC 이런 거보다도 비행 이런 거보다도 지금 여기서 이제 쪼라는 분위기입니다. 쪼라는 분위기인데 로세이브가 볼만해요. 다들 이제 영상으로 안 찍었으면 믿지 못할 그런 장면입니다. 나무 위에서 착륙하려고 발 뺐다가 거기서 열이 튀어서 그거 잡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전봇대에서 올라가고 나무 위에서 올라가고 비행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죠. 비행하는 사람들은 뻥이 심하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많이 있어요. 다들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도 같은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서클링이 되는 분들은 나무 위고 전봇대 위고 다 자꾸 올라갑니다. 자, 지금 고도가 다 까졌어요. 여기 낚시터인데 이제 내리려고 발을 뺐어요. 자, 여기 논에 내리려고 발을 뺐습니다. 별을 다 뵀기 때문에 내리긴 쉬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상승이 됩니다. 상승을 올리죠. 지금부터 기술 들어갑니다. 요 앞에 나무 세 그루가 있어요. 바로 걸릴 듯 말 듯 나무 위에서 열이 딱 튀고 있습니다. 열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리려고 발을 뺐다가 서클링에 집중을 하려고 자세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발을 집어넣고 집중해서 이제 서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제 잡은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고도 조금만 올리고 산 쪽으로 바람이 이제 막 피기 때문에 산 쪽으로 서풍이 들어올 때 산 쪽으로 붙어서 열을 계속 잡아서 올릴 겁니다. 지금도 열이 있어요. 그래도 나무 위에서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몇 바퀴 돌렸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낮은 능선이 있어요. 낮은 산 저기에만 붙이면은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람만 불어주면. 자, 다행히도 반 올라갔 상승됐다가 반은 빠지고
이렇게 바람이 푹 불어올 때 산 쪽으로 조금씩 훅훅 바람을 타고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 능선에 붙였어요. 아주 낮은 능선인데, 네, 자, 느낌이 좋아요. 계속 상승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뭐 여기서 열 잡아가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한 영상인데, 한 8분 정도로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서 그래도 한 28분 정도에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볼 거는 지금 러스이브 하는 영상만, 요거는 꼭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거짓말 같은 그런 상황을 영상으로 보고 비행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어요. 그런 영상, 그런 저기 열 잡는 겁니다. 비행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착륙하려고 발 뺐다가 올라갔던 경험이 있죠. 그런 거를 이제 말로 하면은 아무도 안 믿는데, 그런 게 실제로 아주 많이 있어요. 다행히 저는 이제 영상 고프로를 차고 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륙 쪽으로, 예보상으로는 이제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도가 많이 올라가는 기상인데, 지금 여기 천안에는 구름 한 점 없어요. 구름 두 점은 있네요. 저쪽에 보이는 거. 그래서 열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하여튼 뭐 전주는 아주 좋았다고 그래요. 뭐 문경은 제가 저기 문경에서 비행한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팀에서 이제 전주에 가서 비행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쪽은 한 1800씩 올라가고, 그쪽도 아주 재미있게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뭐 다르게 뭐 저기 설명드릴 건 없고, 내일은 남동풍불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영상은 보시고 싶은데 알아서 건너뛰기 하면서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Thank you.
1500 진천 쪽으로 갑니다. 번호 1500.
에이.